나의 슬픔이 변하여. 오,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슬프며 어려운 날이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자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할 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자들. 슬픈 마음을 안고 밖에 나갔지만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자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자들.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수술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자들과 슬픈 소식을 듣게 될 자들. 하루 동안 실망스럽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당신 안에서 피난처와 용기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윌리엄 바클레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주님께 나아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기쁨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0장 11절 찬송가 95장 456장.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눈물의 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누구도 고통과 아픔으로 슬퍼하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아프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시간이 불쑥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눈물 흘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닦으십니다.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뻐하며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만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에서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